네, 안녕하세요. 캐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빛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명암을 넣어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이제 약간 셀식으로 간단하게 1차 명암을 넣는 거니까요. 이제 보고 한번 이제 그림자 넣는 거를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빛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 두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완성을 해둔 그림인데, 이제 명암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밑색까지 채워서 다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밑색까지 다 칠해져 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자 넣는 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새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레이어를 이제 곱하기로 이제 설정을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약간 보랏빛 또는 회색 쪽으로 색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 이제 요 정도 색깔을 가지고 한번 명암을 넣어 볼게요. 이때는 이제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져야지 그 명암이나 이제 주름 같은 게 확실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너무 뭉개지지 않도록 특히 에어브러쉬 사용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선 한번 제가 여기 넣어 볼게요. 여기는 이제 머리카락 안쪽이어서 크게 넣어준 거고요. 여기도 이제 머리카락 안쪽이어서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크게 나눴다가 여기 결 부분 따라서 이런 거 추가해 주시면 좀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목 아래, 얼굴 아래 있는 목도 어두워지겠죠? 그럼 목도 이제 같이 크게 크게 어둠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빛을 받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이 어두워지겠죠? 여기 부분. 그래서 이제 사람의 머리카락, 이제 사람의 두상을 큰 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밝아지는 면이고, 여기가 이제 어두워지는 면이거든요? 이렇게 명암이 생기겠죠? 그거를 이제 떠올려 주시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명암을 넣어 볼게요. 이 명암을 그릴 때도 이제 약간 머리카락의 결이라든가 방향 같은 거를 잘 생각해서 넣어주면 그림이 조금 더 예쁘게 칠해지겠죠? 그런 거 신경 써서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머리카락 뒷부분이니까 그냥 통째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워서 앞머리카락과 뒷머리카락에 세 개를 이제 명암 그림자로 구분을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워주면은 이제 앞하고 뒤하고 머리카락이 조금 더 구분되어 보이죠? 자, 이렇게 큰 명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딜 넣어야 되냐면은 여기 모자 부분하고 리본 쪽인데요. 이제 모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빛을 받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빛을 받지 않아서 어두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이렇게 이쪽 부분에 뒷부분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직선으로 넣으면 예쁘지 않거든요. 우선 이제 모자도 형태가 있으니까 그 형태를 따라서 너무 직선으로만 묘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제 직선으로만 되면은 그림이 약간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이 나니까 이제 채색을 하고자 하는 것의 형태에 맞춰서 명암을 넣어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자 위쪽과 아래쪽. 다 이제 비슷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리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 있죠? 여기가 이제 빛을 받지 않는 리본의 안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채워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빛을 받지 않는 부분 있죠? 여기서 빛 받지 않는 이런 어두워지는 부분이라든가 요 옆면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칠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머리카락 쪽이 다 이렇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큰 어둠으로 묶어서 완전히 덮어주면 되고요. 이때도 이제 리본의 형태, 요런 형태에 따라서 채워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어둡게.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리본 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이쪽도 마저 넣어줄게요. 여기는 이제 리본 형태에 따라서 살짝 그냥 디테일한 주름 명암을 추가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 쪽, 안쪽 살짝 넣어주고, 이제 눈에 그림자 이런 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눈 묘사를 조금 해놔서 여기 안쪽을 채워서 조금 더 색의 변화를 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그럼 이제 눈 쪽에도 조금 더 깊이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머리카락, 요 앞머리 요거 있죠? 여기에 있는 그림자, 얼굴 쪽에 넣어줍니다. 이때는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림자가 너무 이제 진해지어 보이지 않도록 살살 지워주시면 좀더 좋아요. 여기도 이제 앞머리카락 쪽 그림자 같은 거 얼굴에 넣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빗방향. 이제 빛이 여기서 오니까 여기 머리카락 그림자가 이마에 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몸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리본 쪽 아래쪽들 다 채워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다 채워서 넣어줍니다. 이런 부분도 다 채워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위쪽 리본 했던 것처럼 빛을 받지 않는 곳 위주로 명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는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쪽 거도, 이쪽도 이제 안쪽이니까 넣어주고, 여기도, 이런 부분은 아예 한꺼번에 좀 묶어주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묶어줌으로써 그림도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자 넣어서 이제 깊이감도 넣어주고 그림이 너무 이제 남잡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해주니까요. 너무 짜잘하게 넣기보다는 조금 크게 크게 그림자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쪽 리본에도 넣어보았습니다. 여기도 넣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팔 쪽, 이제 옷부분 명암을 넣어볼게요. 여기도 이제, 요런 명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넣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전체를 보시면서 채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도 조금 키워가지고, 이제 요렇게 빛을 받지 않는 부분. 여기가 이제 빛이 요렇게 여기서 오니까 여기는 밝아지고 여기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둡게 묘사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완전히 이렇게 그냥 딱딱하게 요렇게만 직선으로 넣어주면은 그림이 너무 단조로워지고 이제 그림 그 주름도 이제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없으니까요. 웬만하면은 주름의 형태
그런 거를 따라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옆면은 어둡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손이 있어서 여기가 볼록해지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림에서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천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이 어두워지는데요. 그것도 이제 생각해줘가지고 명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가 더 밝게 나오는 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치마 쪽도 마찬가지로 어둡게 크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치마 안쪽도 같이 어둡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치마가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있는 캐릭터인데 이제 캐릭터 치마가 약간 요런 식으로 펑퍼짐한 치마거든요. 약간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는 치마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형태에 맞춰서 아래쪽에 조금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딱 이렇게 올라오는 밝은 느낌 있겠죠? 그리고 이쪽 팔도 같이 어둠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와 같은 면이 어두워지면 돼요. 여기도 아래쪽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레이스 부분에서 안쪽이 되는 면을 칠해줄게요. 우선 명암을 어떻게 칠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 완전히 어두워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먼저 칠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잡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먼저 이렇게 칠해주고 여기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레이스 부분 위주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스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이제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곰인형이죠. 그래서 이제 곰인형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이제 곰인형도 사람의 얼굴처럼 큰 구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갖고 이제 큰 구로 했을 때 여기가 마찬가지로 빛을 받는 면이고 여기가 이제 어두워지는 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둡게 잡아주시고요. 여기 팔은 이제 원기둥으로 생각해서 여기와 같은 면이 어두워지면 돼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쪽이 어둡게 잡혔는데 이쪽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빛의 방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긴 귀 안쪽이니까 여기 귀 볼록하게 나온 거 그림자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는 이제 아까 팔 부분을 조금 칠하면서 칠해줬는데 이제 여기는 여기가 빛을 받으면서 이쪽 팔에 그 그림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칠해줍니다. 이때도 이제 곰인형의 그 둥그런 실루엣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그림자가 지면은 좋아요.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곰인형 다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어두워지게끔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곰인형 발바닥 완전히 어둠이 지는 부분 이렇게 크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 곰인형 명암까지 끝내보았어요. 자, 이 다음에 또 넣어야 되는 그림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자를 넣어볼 건데요. 우선 머리 쪽에 있는 아까 얼굴에 여기 머리카락 그림자를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머리카락에 있는 리본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부분 이제 리본의 형태처럼 맞게 그림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또 내려와서 여기 어깨 부분은 여기 옆머리카락 있죠? 여기 부분 이제 이렇게 빛이 오니까 여기에도 그림자가 져야겠죠? 그래서 그림자 채워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머리카락의 형태에 맞게 그림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 레이스 부분이 치마 쪽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이런 것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서 레이스와 치마가 분리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곰인형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초간단하게 그 명암을 넣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암을 넣기 전에는 이렇게 입체감이 하나도 없다가 명암을 넣으니까 이제 캐릭터가 조금 튀어나와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셀식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보시면 되고요.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명암을 크게 크게 넣어보면 좋으니까요.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명암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